신랑하고는 이혼했죠? 네, 지금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네네. 참 길게 갔다. 둘이서는 내가 보기에는 살아도 말이 없이, 그러니까 뭐 쇼인더란 말보다도 그냥 서로가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침묵 속에서 길게 살았을 것 같아. 네, 아이고. 이혼하기 전까지도 말을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신랑이 원래 말이 없고 몇달말안 하고 살다가 지쳐서 그냥 내가 몇달 말이 아니라 거의 몇 년을 말이 없었다. 이혼했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헤어진다, 헤어진다, 헤어진다 하다가 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는 없는 거야, 그러면? 어이가 없으니까 일단 다행이다. 그러면 신랑은 뭐, 내가 보고, 신랑은 뭐 직업이 뭐였어요? 택배. 아, 택배. 근데 그것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신랑이 좀 게으르거든요. 술 먹으면 못 일어나고 또 택배도 잘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잘리다시피 이혼한 거지. 해서 그만뒀어요. 둘이, 내가 보기에는 좀 오래 살았다, 생각보다는.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말을 쉽게 했어요. 그럼 본인 걸 볼게, 그냥. 보자.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갈팡질팡. 마음이 잡히질 않는다. 뭐 생각이 많은데. 근데 남자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네,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고? 지금 6살 연하. 여섯 살 연하. 네. 능력 있다. 그래서 여섯 살 연하. 뭐 직업은 뭐예요?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다녀요. 네. 그냥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뭐 자리를 못 잡았거든. 제가 이제 뭐 이혼하고 허술한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먹고는 또 살아야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좀 이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뭐 내가 봐도 1%다. 연예인급이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꽃사주. 하리대 쪽으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좀 제가 잘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가보지, 그러면. 지금 뭘 궁금해? 몇 군데는 알아봤어요. 그래요? 가긴 갈 건데, 그 전에 한번. 뭐 인물로 보나, 뭐 인물로 보나가 아니라 뭐 인물만 보는 거잖아,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머리 좋아서 하루게 하나, 얼굴 이뻐야 하루게 하지. 뭐 가면 뭐 먹어주겠네, 쉽게 쉬운 말로. 초이스 된다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루게 가서 나 이쁘다 소리 듣고 손주하고 놀고 뭐 하고 돈 벌, 이거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막 거기서 뭐 남자 잘 만나가지고. 내 말은 틀려? 맞죠? 그냥 말 편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워낙 사실 가진 게 외모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당돌하다. 당당히 당당히 연예인이냐, 당돌해. 뭐 연예인이냐 이런 소리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딱히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좀탑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돈 있으신 분들 많이 오니까 또 거기서 또 괜찮으신 분 만나면 좀 팔자가 좀 펴지지 않을까.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속마음을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나도 좋다. 맞아요, 인물 내가 봐도 충분히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거기서 이제 내가 인물값 해서 뭐좀 있는 사람들 만나서 나도 좀 팔자 펴고 싶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 이 생각이잖아. 그럼 가봐야지 뭐 어떻게.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을 보러 와. 본인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잖아. 본인 선배님들이 온단 말이야. 곰이 여우가 될수 없다. 그럼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렇지. 본인이 신랑이랑, 내가 자꾸 전 신랑 얘기를 해서 이건 마지막일 거예요. 저거지만 똑같았어요, 신랑이랑 본인이랑. 본인 신랑 봤을 때좀 게으르고, 그죠? 뭐 그런다고 했잖아. 느릿느릿하고, 둔하고, 융통성 없고, 눈치 없고.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랑 얘기를. 내말 틀리지 않을 거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악의가 없고 도끼가 없다. 악의가 없고 도끼가 없는데,
내 속에 구렁이 한 마리도 없다. 그냥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꽃이야. 내가 봤을 때 누가 딱 꺾으면 딱 꺾여. 어? 그냥 재질 못한단 말이야. 바람에 흔들리면 재수라도 있지 이렇게. 근데 그런 바람도 없단 말이야. 예? 쉽게 얘기하면 곰이다 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왜냐면 그쪽 세계에서는 이쁘다고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 뭐 연예인들 이쁘다고 다 뜹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과 부지런함과, 그죠? 그 첫째고. 그리고 여우스러워야 돼. 여자든 남자든 재빨라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화류계 간다고 해서 돈 많으신 분들이라고 요즘에서 뭐 이쁘다고 다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뭔가 내가 그 사람들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재주가 없다. 예? 곰이 여우짓 하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지금 아직 안 가봤다 그랬잖아. 나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가봐야 본인이 더 실망이 커지고 더 지금 춥잖아 마음이. 더 추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막 그런 생각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 본인. 나간 지 며칠 안 돼서. 본인이니까 나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되겠지. 까짓 거 내가 뭐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한번 들이대 보자. 뭐가 하나 건져지겠지. 그냥 이 단순함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이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주 자체에 일단은 화력의 사주는 비춰지질 않아. 응? 그리고 또 하나, 안 비친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냐? 아니야. 가도 돼.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정도 재치도 없다. 차라리 거기 있는 애들한테 당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어? 멘탈이 약하다고 본인. 이쁘면 구설이 들어오고, 이쁘면 질투가 오고, 이쁘면은 좋은 놈이 오기 전에 나쁜 놈이 먼저 채가. 근데 그거를 구분 짓고 뭐 하고 쳐내고 다 했을 때 내 인물값으로 하는 건데 본인은 그런 능력이 내가 보기에 있어 보이지가 않고 본인 사주도 내가 보기에 허당이야. 알았어요? 아까 시랑 얘기해 줬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지만 곰이 여우가 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 내가 보기에는 곰이 여우가 될 수 없다. 그럼 마지막이 뭐야? 허탈과 바보 소리 듣는다. 곰은 곰과 실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곰이 여우보다 잘난 게 있어. 곰이 재주가 많아. 여우보다. 여우는 꾀가 많지. 곰은 재주가 많아. 그래서 본인 내가 보기에는 노력도 많이 안 하는 사주였고 좀 물렀어. 지금 내가 뭐 하루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차라리 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 곰은 아니다. 아니, 곰이라고 치면 재주는 많다. 손기술을 한번 가져가 봐.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응? 꽃장사를 하든 응? 아니면은 진짜로 무슨 요즘 뭐 남성들 상대로 만약에 지금 남자 꽃이라 가는 거잖아. 차라리 남성들 상대로 용품 장사를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가발을 하든 뭐 배워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 뭐 머리 심는 거 요즘 남자들 많이 하죠. 하든 아니면 또 여성 전용을 뭘 하든 내가 보기에는 남녀노소 다 좋아할 상이야. 그리고 친절해. 그리고 악의가 없어 보여. 그런 사람들은 뭘 하나 사면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한마디로 복은 거기에 있어. 노력을 해라. 재주를 길러라. 기술을 배워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나 공주야 하고 살았을 거야. 내 말은 그죠? 근데 본인이 여우스럽지 않다는 거는 지금 만나는 연하 6살. 기껏 신랑이랑 헤어지고 신랑보다 더 못한 놈 만나고 있는 것도 곰이다. 그러니까 뭐 깊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건 물어보지 않을게. 대신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쌈 잘한다고 다 운동하는 거 아니고 전쟁 나가서 이기는 거 아니야. 그 머리가 있어. 거기에 맞는. 응? 적어도 그쪽에 가려면 여우가 돼야 돼. 본인이 생각하는 거면 본인은 지금 이만큼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기대치의 바닥일 수도 있어 시작부터. 근데 끝을 가냐? 못 가 본인은.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술을 배워. 곰이 재주는 있다. 네? 곰이 재주를 부리면은 사람들 어때요? 박수 쳐주죠. 네.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지. 그 세계를 들어가면 본인 시베리안이야. 아세요? 같은 동료가 나 물어 뜯어도 아파. 울다가 못 나가. 걔네들 무서워서 못 나가. 좋은 남자는 얘들을 다 채가. 이상한 건더 같은 놈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차라리 또 잡혀산다. 못 만지겠어요? 내가 꺾인다 그랬잖아. 나는 그게 비쳐. 그러니까 그쪽 길이 아니다 본인은. 그냥 딱 잘라 얘기해 줄게. 말 길게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 내가 이쁘니까 이건
차라리 내 좋은 인상을 내가 더 빛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봐. 아까 얘기했죠? 미용 쪽이나 뷰티 쪽. 뭐 남성 전용 뭘 해도 좋고 까짓 거야. 이왕 뭐 남자 꽃이라 갔으면 거기서 꽃이야 차라리. 거기 있으면은 남들이 와서 물도 주고 거름도 준다. 그게 다 재력이고 돈이고 웃음이야. 기운이고. 잉? 그런데 여기 가잖아? 진짜 똥물 맞는다. 알았습니까? 이거 똥밭에 가지 말고 본인한테는 거기가 똥밭이야. 좋은 밭으로 가. 예? 알았죠? 본인이 자라날 수 있는 촉촉한 땅으로 가란 말이야. 그래서 곰이 재주를 부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본인 여우는 못 된다. 그럼 지금 곰이야. 재주를 배워. 여우는 될 수가 없다. 그럼 저렇게 여우가 될 수 있는 기적이나 방법 이런 거 끝까지. 아니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있어. 있어요. 있는데 여우끼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효과가 있겠지. 당연같이 아무리 부적을 써도 곰이 여우가 되진 않아. 하지만 무척 그쪽 세계 가면은 뭐 좋은 부적을 써서 뭐가 좀 더 잘 되게 있어요. 근데 내 말은 그냥 아예 지금부터 생각을 접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괜히 가서 돈도 못 벌고 상처받고 또 길을 잃는다. 그 시간 아깝다. 차라리 거기서 인간 하나 잘못 만났다가는 인생 쉬운 말로 그냥 베리는 거야. 그러지 마라. 거기 똥밭이다. 본인한테는. 남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한테는 똥밭이야. 그러니까 예,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술을 배워. 네, 기술. 제 옛날에 플로리스트 학원 다니는 거 봐. 그쪽으로 한번. 차라리 그러시면 꽃이 꽃을 만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나 같은 꽃 장미 하나 사러 갔다가 백송이 살 수도 있겠다 이뻐서. 아, 솔직히 네. 알았죠? 네. 그리고 음상도 그런 곳에서 쓰여지는 음상이지 술집에서 쓰여지는 음상은 아닌 것 같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하루가 그러면 아무튼 화이팅해요. 새 출발해. 멋있게. 감사합니다. 네.